바로 봅시다. 오늘도 랜딩기어가 달려있는 모드입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19년식에 12,563km 올드링 DCT 차량 가격은 3,999만 원. 저 글자를 또 써야 되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랜딩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편합니다. 일단 넘어지질 않습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랜딩 기어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다. 필요 없으신 분은 따로 탈거를 해서 판매를 하셔도 금액이 제법 나올 겁니다. 다 짜 맞춘다 이제. 모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의 차량을 팔아드려야 되니까 위탁 매물입니다. 골드윙이 지금 신차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옵션의 골드윙 DCT는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랜딩기어 그리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안개등은 당연히 되겠고요. 이것저것 옵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 브레이크, 뭐 태그, 하이브 태그, 뭐 여기 텐덤 자가 좀 편하게 발을 올릴 수 있는, 네, 보조 발판까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다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옵션. 아, 이런 것도 옵션. 이것도 옵션인가? 일단 차주분 말씀으로는 옵션 가격만 한 2천만 원 정도 쓰셨다고 합니다. 뭐 랜딩 기어 값이 비싸니까. 보시면 되고, 차량 상태는 제자리꿈조차 없는, 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기 짜장면 하신 것 같은데? 네. 모든 것 같긴 합니다. 티나지 않는 공.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스파이더 안정판 모델을 보시고 지금 급하게 빨리 팔아달라고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차량 가격은 3,990. 절충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절충이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연락 주시면 차주분과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 바꾸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빠르게 판매 진행하겠습니다. 위탁 매물입니다. 두 대 다 위탁이긴 하지만 매입으로 좀 주신다. 저희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입으로 주신다면, 매입으로 주신다면 얼마가 될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던질 거고.